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잠깐 쉬어라. 한국 광주에서 여고 2년생이 학원차를 타고 새벽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부모는 살인적인 입시 교육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학생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휴가라는 뜻은 이 나무 목자에 그 나무 아래에서 느긋하게 지내는 것이 휴가입니다. 여름철 휴가는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회 학회에서 직장인 휴가 설문조사를 15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휴가를 다녀온 후 그 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활력있게 출근할 수 있었다. 68%. 휴가를 다녀와서 에너지가 회복되는 느낌이다. 66%.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들었다. 58%. 분명히 이 수치가 높은 걸 보니까 휴가는 꼭 다녀와야 되겠죠. 예. 이렇게 휴가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리듬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평안함을 주듯이 인간에게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성서의 여가라는 뜻은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가 또 이게 수련회를 갔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충실하게 또 그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전도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게 뭐 돈 버는 거라면 돈이 막 수북히 쌓일 텐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병든 자를 또 고쳐주시고 불쌍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돈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일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밥 먹을 시간까지도 없었다. 너무 바쁠 때는 사실 식사도 막 거르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 보고 잠깐 쉬라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서 재충전해서 이제 힘을 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다. 네. 우리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귀신을 추방했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 보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매일 배터지게 먹고 잘 놀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스리고 땅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이 지구를 다 개발을 하고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분주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노동은 인간의 진보와 사회의 보존, 인간의 품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인간과는 공작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작인이란 말은 뭘 이렇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만드는 사람. 손재주가 있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뭘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미국의 부자였던 워너메이커는 우리는 일하고자 태어난 것이다. 자기의 일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신성한 의무요, 인생을 건강하고 보람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일이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에는 반드시 보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죄 짓지 않는 악한 일 외에는 선하고 또 귀한 일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쓰레기도 듣고 뭘 하고 하여튼 청소도 하고 그리고 청소하면은 청소 이렇게 깔끔 청소하면 마음도 시원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는 그 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휴식은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고 잠깐 쉬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할 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하는 거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밥 일하는데 밥도 못 먹으면 되겠냐 이게. 그래서 주님은 휴식의 필요성을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도 제자들의 배를 타고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낮잠을 주무시는 건데 풍랑이 막 이는데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에는 이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사베스라고 하는 제4계명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스탑하라는 거예요. 스탑. 스탑. 지금까지 하던 거를 멈춰라 이거죠. 스탑.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휴식과 휴양,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없으면 육체는 병들고 쉬도록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하루만 쉬어도 죄의식을 가지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과로한 거죠. 쉬지 않고 일한다면 과로, 쉬지 않고 먹는다면 과식, 쉬지 않고 달린다면 과속,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건강에 관계된 70% 이상이 다
스트레스에 관계가 있대요. 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뭐냐면 그 쉬지 않아서 오는 병이에요. 그게. 쉬지 않아서. 여행자에게는 휴게소가 중요하죠. 오랫동안 운전하는데 휴게소가 없어 봐요. 근데 휴게소가 있으면 아주 또 가서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출발하면 또 새로운 기분이 나는 것처럼 여행자에게는 휴게소가 중요합니다. 또 선원에게는 항구가 중요합니다. 그 넓은 바다를 다니는데 항구에 들어갔다가 다시 재충전해서 출발을 합니다. 사막에는 사막에 그 물건을 팔고 다니는 대상들은 오아시스가 중요합니다. 오아시스가 그들에게 물과 쉼을 주고 다시 용기를 줍니다. 진보적 휴양법이라는 책을 썼던 에드먼드 자콥슨 박사는 어떠한 신경질적 감정적 태도도 충분한 휴식 앞에는 있을 수 없다. 휴식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휴식을 잘한 사람은 신경질도 안 내고 그리고 감정도 아주 온유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식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괜히 불안하고 신경질 내고 막 그냥 화를 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휴식이 안 되면 아주 그냥 시끄럽고 복잡해진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휴식에 대한 얘기를 연구했던 박사님의 말입니다.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휴식을 위해서 매일 산책을 했대요. 그래서 걷는 거. 걷는데 너무 정확해가지고 아주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걸었다고 그래요. 또 문인 버나드스는 속보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걷는 거. 빨리 걷는 거를 그냥 쫙 매일같이 이렇게 했대요. 취미나 사회 찬양이나 낚시나 운동, 스포츠나 여행이나 이것이 다 사실 우리 휴식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어떤 분은 나이아가라 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폴, 거기에 또 못 가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그랬대요. 나이아가라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이 이민 채증이 다 내려갔다고. 우리도 한 이제 나이아가라를 한 12번 정도는 더 간 것 같아요. 손님들 보니까 왔다 갔다 그래. 근데 하여튼 정말 그 얼마나 그 위대한 그런 자연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참 귀합니까? 하여튼 그 이 휴식을 우리가 잘 취하는 것 또 여행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 이 휴식을 잘못해 가지고 놀다가 다친 환자가 700만 명이래요. 통계를 그래. 700만 명. 그래서 뭐 하다가 다쳤냐 그랬더니 어린이는 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안전사고로 깨지고 청소년들은 농구하다가 다친 사람이 많더라고요. 농구하다가 또 성인은 테니스 하다가 라켓볼 하이킹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친 안전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휴식을 안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치기 위해서 휴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의료비가 5억 불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휴식은 인생에게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휴식을 잘 선택해서 취하는 그런 휴식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휴식이 되어야 한다. 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예수님과 함께하는 휴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적한 곳은 빈들, 벳세다 거울, 산, 광야 이런 곳인데
예수님도 늘 이렇게 하시다가 시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쉬시는 그런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는 안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대단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대단한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그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그냥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음식으로 그냥 잠을 자게 하고 음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게 했어요. 음식과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 정말 그 고통스러운 거죠. 잠을 잘 자고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안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엉뚱한 세속적인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그 휴식을 그 도박장에 카지노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카지노 저쪽에도 뭐 애틀랜타 시티에 있는데 요즘에는 요쪽도 막 생기고 막 그랬대요. 가까운 데도 많이 생겼던데 거기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무슨 난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무슨 이게 뭐 열심히 그냥 거기서 하더라고 뭘. 그래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 그것도 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고 나이 드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가서 그거 땡기느라고 막 그냥 모르게 돌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야 저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냥 박사님들이 나달 텐데 저거 뭐 이렇게 돌리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그거 가지고 그러나. 그게 저 카지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해봐야 돈 다 잃어요. 그거 돈 따게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사업이 되겠어요? 다 보따리 싸야지. 다 잃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그걸 거기 빠져가지고. 그게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독.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잘못 저기 하면은 접근하면은 자꾸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탈선 관광이라든지 탈선 스포츠라든지 어떤 학생은 뭐 대학교 입학 중요한 아주 그냥 그 좋은 대학인데 입학 축하식을 한다고 술을 갖다가 먹여가지고 그냥 호수에 빠져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게 축하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 이거는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장난을 하고 엉뚱한 것에 빠져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명상 이것은 너무도 귀한 우리 안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얼마나 귀중해요.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연애할 때 뭐 그 연애 편지 좋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눈으로도 있지만 소리도 내서 읽어요. 읽으면은 그것이 귀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한국에 갔더니 뭐 그 저기가 많더라고. 수양림 그래가지고 나무 숲속으로 해놓고 그 숲속을 걸으면은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된다고. 물론 그런 자연적인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말씀.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쉼입니다. 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노동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미국에는 사인이 많아요. 그죠? 마을에도 그냥 전부 사인판이 많은데, 특히 더 많은 거는 스탑 사인이 많아요. 스탑 사인. 스탑이래요. 올 스탑이래요. 다 같이 스탑이래요. 스탑 사인이 많아요. 스탑 사인이라는 것은, 스탑이라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탑을 잘 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차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응? 어떤 사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그러다가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그냥 남의 집 그냥 저 상점을 갖다 다 들이박아가지고 크게 사고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탑을 잘 할 수 있는, 스탑을. 요즘에는 스탑을 정말 너무 잘해야 돼요. 먹는 것도 그렇죠. 모든 생활 자체가 스탑을 잘해야 돼요. 이 스탑이 바로 안식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35살에 올드스케이트 회심 이후에 53년간 말을 타고 37만 5천 킬로미터의 전도여행을 했고, 매주 15번의 설교를 했고, 평생 4만 2,4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200권의 저술을 했고, 광범위한 사회사업에 힘썼으며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행한 가정생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과 쉼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인생은 일하는 것과 더불어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어 일한 뒤에는 쉬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휴식처럼 참된 휴식이 없습니다. 일에서 물러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최선의 상태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던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써 애써 또 피곤한 가운데 스트레스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골치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삶의 삶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또 자신을 잘 조절하고 밸런스를 지키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고 깨지며 또 우리 정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정상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되게 휴식하게 하시고 참되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